드라마TV 손금닥큼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라는 소방관 중에 응급구조사 일을 하고 있는 그분에 대한 손을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자, 생명선하고 생명선이 이렇게 쭉 확장이 돼서 갔고요. 자, 두뇌선 자, 이렇게 좀 갔고요. 자, 감정선 이렇게 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운명선이 자 생명선에 붙어서 쭉 좀 갔다가 좀 끊겼고요. 네, 사업선도 좀 네, 이렇게 돼 있고 자 재물복도 운명선 이렇게 올라가 있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좀 해볼게요. 지금 전체적인 손금은 손바닥에 이렇게 비율하고 손가락에 이렇게 비율을 봤을 때 아주 적절하고 좋습니다. 네, 지금 자 여기 엄지손가락도 여기 비율과 여기 비율이 아주 좋은데 자 여기 비율이 좋은 거는 좀 활동력을 뜻하고요. 활동에 비해서 여러 가지 분석도 가능하고 사고력이 뛰어나는 그런 손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예. 자식복도 아주 평범합니다. 네. 아주 평범하고, 자, 이렇게 두툼한 거는, 네. 나름대로, 자제분이 나중에,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크게 확대해서 제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생명선이, 자, 이렇게 갔다가, 자, 이렇게 확장해서 이렇게 왔어요. 원래 생명선은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서 가는 게 좋은데,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생명선 자체가, 자, 이렇게 가서 좀 약해지다가, 이렇게 가기도 하고, 자, 이렇게 나와서 됐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나중에 자, 이 부분에서 생명이 더 확장돼서 뭐 우리가 또 소위 말하는 땅에 대한 그런 확장이 됩니다. 자, 이게 큰 넓은 대륙의 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이렇게 간다면 여기만큼 땅을 확보하고 여기서 갈라서 이쪽으로 가면 땅이 더 많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자 이쪽 나이대를 본다 하면 유년법을 봤을 때 자, 0살에서 100살을 봤을 때 이 나이대는 가운데가 지금 한 50살, 50에서 60 정도 됐을 때 좀 땅이 확장이 되고 또 이렇게 여행선이 나온 걸 보니까 지금 살고 있는 부분에서 더 멀리 떠난 그런 형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명선은 자 이쪽 건강을 보면 상초인데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머리에 열이 받지 않게끔 평소에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쪽 관할은 주로 목이나 그 다음에 머리, 편도 그런 임파선을 담당하는 부분인데 굉장히 여기가 떠아리가 많이 따진 거 보면 평소에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자 여기 생명선이 좀 그나마 이렇게 나왔는데 좀 생명선이 그렇게 진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 생명의 근원은 아주 진하고 길게 나오면 아주 건강하고 유복하게 잘 자랄 수 있다, 클 수 있다, 마무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생명선이 좀 진하지 이 부분이 지금 젊었을 때 이 구간이 진하고요. 나이가 먹게 되면 더 이렇게 좀 연하게 이렇게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술이나 담배 특히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소에 그리고 이렇게 잔선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생명선을 치고 나는 이 선들은 그닥 좋은 선은 아니에요. 불필요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쓰잘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안 해도 될 부분들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자, 죽음에서 이렇게 쭉쭉 내려오고 있는데 자 생명선 가까이 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나이가 들어서는 자 생명선을 침투하기 때문에 자 이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지금 건강을 유지하면서 굉장히 생명선이 그걸 다 생명사업까지 다 막아내고 있지만
나이 들어서는 이쪽 나이 때는 한 70에서 70대 정도 되겠죠. 근데 이렇게 죽음의 선이 끊어졌어요. 생명선이 침투됐어요. 그럼 이때는 분명히 이 나이 때는 어떤 질병이나 그 전립선 그 부분에 분명히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남자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을 좀 챙기는 그런 관계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대장이나 대장 부분, 그 다음에 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건강이 좀 많이 약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데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인덕은 나름대로 좀 있으려고 합니다. 인덕은 좀 있는데 좀 이렇게 젊었을 때는 지금 건강한 그 부분들이 버텨내지만 나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선이 얕어지기 때문에 건강에 신경 많이 써야 될 거예요. 여행선도 좀 있고요. 여행선을 멀리 떠나는 그런 여행선인데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착하지 못하고 멀리 떠나는 지역을 옮겨 다니는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뇌선을 말씀드릴게요. 두뇌선은 아하,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지선도 강하게 이렇게 내려찍었습니다. 장외선이라 하는데 지금 보면 두뇌선도 이렇게 지선이 이렇게 딱 끊겼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두뇌선 부분은 뇌신경 부분에 관할을 하는데요. 뇌신경, 뇌질환 그런 부분에서 관할을 하는데 지금 현재 건강, 생명선이 젊었을 때 이렇게 건강을 하다면 분명히 이런 부분에서는 뇌질환 쪽으로 실적으로 그 외부로 나타나지 않는 정신적인 질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나 그런 우울증 같은 거를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트라우마. 자, 이분은 평소에 업무 때문이더라도 이 트라우마랑 우울증 관련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상황이고요. 자, 이 나이 때 0세부터 우리가 100세라고 했을 때 자, 이 두뇌선이 쫙 이렇게 나오면 좋겠지만 자, 여기에서 지선이 딱 막아버렸어요. 장외선이. 자, 이 장외선이 딱 막아버리는 건 뭐냐면 이 나이 때 여기가 50이라고 본다면 분명 60에 70, 아까 제가 60에 70에도 뭐가 문제가 있다 했죠? 이 나이 때에 60에서 70대에 정신질환이 분명히 한번 올 수도 있습니다. 뭐 치매랑 아니면 뇌질환 쪽에 문제가 올 수도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뇌선은 아주 이렇게 좀 부드럽게 잘 나왔고요. 나름대로 이게 직선형 스타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고하는 게 직진형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머리를 좀그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건강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지선이 또 나온 거 보면요. 자, 감정선도 이렇게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감정선도 쭉 갔다가 지선이 갔다가 세 가닥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 감정선을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곡선형 감정선인데 곡선형 쭉 목성구로 가는 곡선형에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살아가야 되는 성품입니다. 또 실제로 사람들을 많이 돕고 살아야 될 그런 성품이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이해심이 많고 정이 많은 스타일입니다. 이해심이 많고 정이 많이 가는 그런 성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세 가닥이 나오는 거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단점은 이런 성품의 단점은 의사결정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감정적인 문제가 개입이 되는 스타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조심스러우면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또 분쟁을 싫어합니다. 이런 스타일은 분쟁을 싫어하고 또 원래 마지 스타일이에요. 본인이 뭐 둘째로 셋째로 태어났든 간에 집안에 대소사를 좀 챙기든가 아니면 그런 어떤 형 역할을 한다든가 마지 그런 역할을 좀 하고요. 또 성격적으로 세심하고
치밀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런 직업군의 소질이 좀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 이렇게 맞다는 것은 아닌데, 그런 손금으로 보일 수가 있고요. 자, 이 손금이, 이렇게 좀 갔다가 또 끊겼잖아요. 그 다음에 지선이 이렇게 또 여러 가닥이 좀 나왔어요. 자, 이것도 그닥 좋은 손금은 아닙니다. 예, 두뇌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뇌선에도 잔선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자, 마지막에는 이렇게 끊겼고요. 트라우마가 있을 그런 확률이 높은데, 그런 게 마음도, 실적으로 감정이나 그런 마음도 뒷받침해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좀 지저분하고, 자, 선이 여기서 끊겼다가 다시 이렇게 가고 지선이 나온 거 보면, 이분은 100% 트라우마가 있다, 또 우울증이 있을 거다라고 제가 장담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선들이 이렇게 얇게 나오잖아요. 나중에는 길게 쭉쭉 뻗어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짧게 나왔지만, 이 짧게 나온 것들은 원래 사교성이나 또 붙임성 그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사교성. 그 다음에 붙임성 굉장히 좋은데, 자, 이게 선이 이렇게 짧다가 나중에 이제 긴 하향 지선으로 이렇게 막갈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향 지선 갔잖아요, 마지막에는. 자, 이런 긴 하향 지선 간 사람들은 좀 우울하고, 또그 불행한 시기를 지나면 이 하향 지선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평소에 우울함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일을 통해서 그렇게 오지 않을까 싶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성격 개선이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성격 개선이나 체질 개선. 그래서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마음 수련 같은 경우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음 수련. 자, 마음 수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두뇌선을 봐서도 그렇고, 감정선을 봐서도 그렇고, 본인을 챙길 수 있는, 본인 마음과 몸과 마음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마음 힐링을 좀할수 있도록 추천을 좀 드리고요. 이 솔로몬링도 있고요. 이 솔로몬링은 직감력이 좀 뛰어나요. 직감력이 뛰어나고, 사람 만날 때 첫인상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스타일입니다. 첫인상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스타일. 솔로몬 링인데, 이게 선입관을 강하게 가지는 스타일이겠죠. 선입관. 왜냐하면 첫인상을 중요시 여기 때문에, 또 직관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을 굉장히 많이 믿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직감력, 그 다음에 선입관, 예, 그 다음에 첫인상을 매우 중요시 여긴다는 거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는 교사라든가, 원래 스타일은 교사라든가 또 정치가 그런 스타일도 맞는데, 지금 현재 이분은 소방 공무원을 좀 하고 있다고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맞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봤을 때 지금 기본 3대선을 봤는데, 그렇게 크게 좋은 점도 있지만 조심해야 될 것들이 좀더 많이 있고요. 이거를 뒷받침해 주는 세로 3대선 볼까요? 세로 3대선은 잘 나왔네요. 일복이 아주 많고, 거기다 재물도 들어오고 책임감도 좀 있고요. 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장해선이 좀 나오는데, 이 장해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나이대가 60에 60. 60에서 70 가는 방향인데, 여기서 장해선 딱 끊겨서 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까 이 두뇌선에 70, 여기 생명선에 70. 그래서 이분은 60에서 70 사이에, 아니면 60대 중반에 분명히 일이 하나 터질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 일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 때문에 그 일이 터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뭐 뇌질환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건강을 굉장히 많이 챙겨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운명선에 올라가는데 여기서 끊겼어요. 이 장해선 때문에. 없어요. 그러다가 극복하고 다시 쭉 장해선, 아니, 그 운명선에 올라갔는데, 이 구간을 굉장히 유심히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행히 본인이 만족하는 그런 삶은 만족하며 사는데, 여기도 이 나이대, 자, 이 나이대와 이 나이대가 지금 장해선이 끊겼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자, 그로 통해서 이제 결혼선도 약간 하향됐어요. 이 결혼선이 하향이 됐다는 것을 뭐냐면, 사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혼이라든가, 그런 수가 있어요. 이혼수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부터, 관리를 좀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런 봐보세요. 이런 거다 연결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연결돼 있고, 연결돼 있고, 지금 연결돼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좀더더 조심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뭐 성격상을 봤을 때는 관리 감독을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아주 관리도 잘하고 그런 성격상 투철하고요. 아까 솔로몬님 직관력이 좋다 했죠. 그다음에 첫인상을 중요시 보기 때문에 선입관도 또 생길 수도 있다고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항상 평소 관리를 잘하면 좋고, 죽음의 선이 이렇게 막 내려왔고, 자, 여기에서 70대에 또 죽음의 선이 생명선 끊기 때문에 건강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자, 방종성도 지금 장애선이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봤을 때는 전립선도 조심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대장 쪽이나 그런 부분도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굉장히 총체적으로 건강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자, 이분에 대한 장점도 분명히 있어요. 직감력도 뚜렷하고, 관리 능력도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생명선과 운명선에 붙어서 뭔가 성공하려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책임감도 있고, 재물복도 올라가고, 예, 운명선도 쭉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다 좋은 부분은 반드시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더더 좋게 만들려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감정선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더더 관리를 잘해서 더 윤택한 삶을 살수 있도록 하시면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어떤 질환이 있을 거예요. 그 정신적인 질환을 잘 살펴서 마음의 힐링을 통해서 그 정신질환도 해결하시고요. 그다음에 운동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나중에 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해서 정말 재미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거는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성금 설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